안녕하세요, 꾸욱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략이나 게임 리뷰가 아닌 iOS 13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애플 아케이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한국 시각으로 9월 20일에 추가되었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인앱 추가 가금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첫 달은 무료이며 그 이후에는 매월 4.99달러이고 하나로는 6,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 아이패드 등 다양한 애플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 컨트롤러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카툰 네트워크, 유비소프트, 스퀘어 에닉스 등 유명한 기업들도 많이 참여해 올해에는 100여 개의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 현재는 대략 70여 종의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어떤 수준의 게임이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괜찮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모바일 유료 게임의 경우 대략 하나 2, 3천 원이면 높은 퀄리티의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많은 대기업이 PC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리메이크하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하고, 새로 나오는 유료 게임의 경우도 대부분 4,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의 한글 패치 관련된 내용으로 대략 90% 정도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그중 70% 정도는 게임을 진행하는데 충분히 한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번역기 돌린 것처럼 매끄럽지 못한 한글 번역도 있지만, 정말 부드럽게 한글화가 되어 있는 게임을 보면 이건 애플 아케이드의 문제점이 아니라 개발사의 차이로 느껴집니다. 구독 비용과 게임의 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었으나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게임 구성 대부분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장르로 출시되어 있고 구독 서비스로 운영하다 보니 유저가 구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챕터를 일정 스테이지만 열어놓거나 1부, 2부로 나뉘어 놓아 게임의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임을 설치한 상태에서만 업데이트 알림을 알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삭제하지 못하고 용량을 게임에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게임 플레이 중 백그라운드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게임이 재실행되어 자동 저장 구간이나 세이브했던 구간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모바일 유료 게임의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로는 괜찮은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애플 아케이드에 관심이 생긴다면 한 달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